오늘 컨텐츠는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갑니다. 갑니다. 자, 앉아보세요. 자, 앉아보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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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예. 아이고, 뭔데 오늘은 또 뭡니까? 오늘부터 진행할 신규 컨텐츠는 JJ의 화석 발굴입니다. 화석 발굴이요? 화석 캐러 가는 거예요? 아니요. 자,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네. 유튜브에서 예. 최소 2년 전에 크게 유행했던 콘텐츠를 JJ가 직접 경험을 해보면서 예. 순수하게 느낀 점도 과정과 결과들을 시청자분들에게 직접 보여주는 콘텐츠. 그러니까 예전에 유행했던 콘텐츠를 내가 직접 해보는. 아. 예전이 아니라 최소 2년 전에. 아. 네. 오늘 첫 번째 화석 발굴의 주인공은 녹슨칼을 네. 칼로 만들기. 옥슨칼 세 칼로 이게 막 갈아가지고 막 혹시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죠. 유튜브에 막 외부 해외 영상 막 빨갛게 녹슨 그런 칼을 갖고 와서 막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서 막 샥샥샥 써는 그런 거 그걸 내가 한다고요? 네. 녹슨칼이 어딨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던지지 말라고 써있는 걸 던지. 아니 어디 바다 같은 데 갔다 왔어요? 자, 제가 어떻게 구했냐면 세 칼을 직접 사다가 장인한테 녹슨게 만들어 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해서. 정민아, 이번에 새로 칼을 샀거든? 예. 부탁할 게 있어. 뭔데? 새 칼을 녹슬게 해줘. 아니 이걸 왜? 쓸 데가 있어. 어? 잘 됐지? 어, 잘 된 거 같아. 잘 된 거 같아? 응. 일단 그 칼이 얼마나 잘 안 드는지 네. 최근에 장미칼 리얼 리뷰하면서 물병 잘라봤죠? 네. 똑같이 녹슨칼로 해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 칼날이 없어요. 날이 그냥 없이 이거 손으로 쳐도 괜찮아요. 칼이 아니야 이거는. 안 잘려! 칼은 원래 잘 드는 거 이렇게 해서 잘리잖아. 오! 잘린 거 아니에요? 느끼해지. 아, 찢어졌네. 벌써 작업 보고 있는 거 아니죠? 안 돼, 안 돼. 멀쩡합니다, 지금. 안 돼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종이나 스펀지나 물병이 잘 잘릴 때까지 세 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걸 갈아서. 갈아서. 오케이. 자, 지금부터 그 칼을 세 칼로 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갑. 다토, 종류별로. 숫돌 그것도 종류별로. 이거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 일단은 유튜브 동영상들을 좀 보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 근데 이거나 이거나 비슷하게 낡은 것 같은데? 아주 잘 만들었네 이거. 톨 같은 걸로. 일단 자 일단 톨 사야 될 것 같고. 오 솔로 깎아냈어요. 그럼 이거 끈 사야 되고. 파포 종류별로 해서. 야 깨끗해졌다. 그 다음에 숫돌. 우와 오 야 대박이다 이거. 우와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신감 뿜뿜. 아니 자신감은 없는데 어, 신기하네요. 예, 칼 갈고 나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재료를 좀 몇 개 더 사와야 될 것 같아. 녹슨 칼을 세 칼로 만들자. 알지 마라. 뭐야 이거 예 야들이 안녕하세요. 물을 받아오겠습니다. 보니까 일단은 담그고 세제 같은 거를 뿌려주더라고요. 세제물에다가 좀 담가놓고요. 2시 45분입니다. 일단은 녹부터 벗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녹 벗기는 거 금방일 것 같은데? 야씨, 이거 봐. 녹이 아주 제대로 슬었어요. 일단은 쇠로 된 솔 이걸로 벗겨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오. 생각보다 근데 빨간 거는 금방 벗겨진 것 같아. 근데 이걸 갈아서 은색빛깔이 나는 걸로 만드는 것까지가 어려운 거지. 자, 이제 한번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겉에 빨간 거는 지금 다 없어졌어. 5분도 안 했는데. 오케이. 자 이제 녹슨 걸 한번 벗겨냈고요. 두 번째 한 번 더 벗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플라스틱 솔로 하는 겁니다. 야씨 이 칼이 생각보다 무겁네요. 와
무색 칼을 가져왔어? 연결이 넓은 걸 찾았지. 벌써 팔 아프다. 근데 너 벗기는 거 금방일 것 같은데? 빨간 물이 나와. 오케이. 좀 더 부드러운 면을 한 번 더. 2차 녹 제거 완료. 자, 일단은 칼이 무색 칼이라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갖고 면을 좀 정리를 하면서. 이게 줄로 끌으니까 여기 보면 은색 보이죠? 이렇게 은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긁어볼게요. 그래서 아씨,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할 수 있을까? 너무 힘든데. 쉽게 안 밀리네. 은색 이 부분들이 꽤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포로 긁으면서 반복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 자, 제가 사포를 220방, 400방, 600방, 1000방, 1500방, 1600방이고 4000방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본격적인 고통의 시작이 될 거야. 오! 뭔가 되는데? 까만 게 벗겨져! 야! 으이씨! 내가 오늘... 아, 참고로 지금 사포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지금 시각은 3시 10분입니다. 죽었어 오늘. 와, 반대 손으로 밀자. 내 손이 달컸어. 이제 글씨 같은 것도 보여요. 오케이, 계속 가자. 이게 생각보다 이 컨텐츠 하시는 분들이 말로 먹은 건 아니었네요. 확실히 진짜 안 닦이는 식기 있잖아요. 막 늘럭 붙어있는 거 막 그런 거 닦아낼 때보다도 훨씬 힘들어 그냥. 와이! 제가 보조기가 나오는 경우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꽉 치는 일이 있을 때. 첫 번째. 이 칼 처음에 샀을 때 무슨 색이었어요? 완전 검은색. 지금 검정색 무색 칼을 그 도색을 다 벗겨갖고 은색을 만들어야 돼. 힘든 컨텐츠를 가져왔어야 됐나요? 딱 좋아 보였어 이게. 이거는 화석바이블이 아니고 막노동 컨텐츠인데요 좀 약간? 아우씨. 근데 꽤 조금씩 보람찬데? 색깔이 바뀌는 거 보니까? 현재 시각 3시 21분. 지금 10분 동안 이걸로 지금 계속 갈았는데 이거 근데 한 2, 30분씩은 해야지 좀 더 깨끗해질 것 같은데. 자, 오늘 이제 제 분들 다음 화석 바이블 컨텐츠를 최대한 힘든 걸로. 자, 제이씨가 어떤 걸 했으면 좋을지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참고를 해서 저희가 그 컨텐츠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쉬운 걸로. 요거보단 좀 쉬운 걸로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좀 날로 먹는 것도 많잖아요, 컨텐츠. 제가 원하는 건 좀 힘든 걸로. 아! 자. 그래도요 여러분, 칼이 보세요. 이제 어느 정도 은색 빛깔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자, 이제 400방짜리 사포로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동요도 한번 들읍시다.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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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400방까지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칼이 빛깔이 은색이 나긴 하는데 이 중간중간 헤어가지고 까만색이 입혀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안 벗겨지거든요. 이거 좀 편편한데 가가지고 줄로 다시 긁어내고 사포도 더 거친 거 사다가 싹 다 밀어내고 다시 합시다. 자, 여기서 합시다. 완전히 은색 빛깔로.
보세요. 아까보다 훨씬 훨씬 반짝거리죠. 한결 여유 있어졌어. 이제 문질르는 것도 여유가 생겼어. 완전 색깔처럼 다 은색으로 만들면은 솔직히 한 이것만 일주일 해야 돼. 저 목판은 잘 썰리는 거니까. 네. 이거는 지금 외형을 다듬는 거라 날 다듬는 걸 이따가 하면은 이야 큰일 나죠. 갑니다. 갑니다. 이 칼을 가지고 새끼새끼해서 요리해 먹으면 또 기분 또 색다르겠는데? 아 새끼새끼 써야죠. 무조건 써야지. 열심히 만든 칼로 요리를 해 먹으면 어떤 맛일까? 드물게 맛 없을 것 같아요. 자 현재 시기가 오후 6시 18분 이렇게 사포질이 4000방까지 얼추 끝이 났습니다. 자 이 반짝거리는 칼의 자태를 보십시오. 자, 와 진짜 뭔가 있어 보인다. 이제 요 날 있죠. 날 부분만 숫돌로 겁나게 갈아갖고 날카롭게 점점 갈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지 말고 이거 녹슬게 한 놈 찾아갑시다. 이거 영민아 이거 부셔야 되겠어. 니가 녹슬게 가이 친구가 그랬어. 이 친구가 녹슬게 했어. 어디가나 했더니 여기 왔구만. 칼날을 가는 거는 지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왔어요. 오늘 안에 되겠지? 되겠죠? 자 해봅시다. 날을 제대로 만들어 봅시다. 기계로 하면은 이런 까만 거 하나도 없게 금방 하지? 네 금방 하죠. 한 30분이면 할 듯. 와씨. 오오 개멋있다 이거. 아마 이거 칼 갈 때 응. 이렇게 갈아야 될걸요? 이런 식으로 한 15도 정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 옆으로 가질 않아요. 왼쪽 앞쪽으로 가는 느낌? 네 그런. 난 라인이 왜 안 생기지? 잠깐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네. 이것도 한 시간 금방 안 끝나겠는데 근데? 갈 길이 왜 자꾸 보는 거야? 갈 길이 멀어요. 가능하다고 이게? 어떻게들 그렇게 한 거지? 뾰족해져야 뭘 자르던가 베던가 되는데 처음부터 뭉뚝한 날을 갖고 와갖고 이게 되냐고. 와 이게 칼의 위력을 가질지는 모르겠거든요. 일단 닦아놓고 이거 한번 잘라볼까? 어? 잘린다. 잘려. 어? 어? 야 이쪽만 더 해. 좀만 더 해. 승단 있어. 승단 있어. 된다.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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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날카로운 칼로 갔다가 그냥 좀만 쉬고 합시다. 근데 이제 숫돌을 1시간 이상 썼기 때문에 요게 조금 마모가 부분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숫돌을 이제 편편하게 만들어주고 해야 돼요. 갑시다. 워메 숫돌 믿는 것도 일이었네. 요 앞쪽이랑 뒤쪽이 날이 좀 부실해서 좀 더 살려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열심히 갈았는데 다음 새끼새끼 칼 없이 요리하기 걸리고. 돼지 같겠다 그러면 진짜.
칼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렇게 가시면. 아, 분명히 잘려요. 오, 훨씬 잘 잘려. 느낌이 달라요, 아까 확실히. 아, 칼날 진짜 날카롭다. 조금만 다듬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그 소리잖아요, 면도칼 긁을 때. 도전해볼까요? 이거 칼갈기를 시작하기 전에 안 썰렸던 녀석들을 다시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A4 용지입니다. 갑니다. 오, A4 용지가 썰려요. 오호호호호! 저희가 첫 번째 성공! 자, 두 번째는 수세미. 아까 안 썰리던 거. 요렇게 열 수 있어요. 요렇게. 네. 스카치 브라이트. 자, 마지막! 자, 2L짜리 물병. 갑니다. 반질반질하게 어떻게 못맞나니? 좀 더 반질반질하게? 아 폴리싱! 그거 멋있던데 그거. 칼이 이렇게 하면 얘가 잘릴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스위치. 스위치? 올리고 생각보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지금 새벽 1시 다 돼가요. 네. 아무튼 즐거운 경험이었고. 아, 여러분 녹슨칼 있잖아요. 녹슨칼이 혹시나 집에 있으신 분들은 그냥 갖다 버리고 새 거 사세요 그냥. 여러분들 다음 컨텐츠는 조금 편한 걸로다가 화석 발굴 할 만한 컨텐츠들 이따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힘 덜 들어가고 땀 안 흘릴 만한 거지. 저 음료수 잠깐 사러 갔다가 편의점 아줌마가 저 막 이상하게 쳐다봤다니까요. 이러고서 들어가니까. 네, 아무튼 오늘 소중하고 값진 경험을 했고 빈티지하고 멋스러운 시카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